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김선규 소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국제유가가 오늘 결국에 100달러가 돌파를 했습니다. WTI도 브렌트유도 모두 100달러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고공행진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지 해결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러면서 뭐 코인도 변동성이 심해졌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움직였고 많은 금 가격도 움직였고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국제유가가 결국에는 WTI가 10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잡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사실. 네. 급등을 했습니다.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WTI하고 보통 브렌트유가 큰 차이가 조금은 정도 프리미엄 차이가 네. 나게 돼 있는데 이제는 거의 1달러 정도밖에 차이에 거의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그 유가가 많이 급등을 한 거죠. 여기서 특히 이제 그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분위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게 됐는데 사실 이 전쟁이 생각보다는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악재로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원자재 시장에도 굉장히 큰 이슈를 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일단 그 한국 현대경제원에서 이제 이번에 리포트를 낸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한국이 현재 원유 의존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1위이다. 제일 높은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 봤을 때는 이 2021년도에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인플레이션, 즉 소비자 물가지수가 4%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했을 때 2020년도, 즉 2년 전 대비했을 때 거의 3배 수준으로 지금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 이 전쟁의 돌발 악재로 인해서 더 높게 올라갔고 또 특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리스크가 많이 이제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여기 뭐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GDP 1만 달러당 한국은 그 5.7배럴 정도의 원유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나 중요한데 그 제조업이 아무래도 많이 있고 특히 정유, 철강, 유화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받는 충격도 꽤 큰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자, 이러면서 오늘 일단은 그래도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볼 수만은 없으니까, 뭐,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 전략 비축유를 좀 풀어서 그나마 좀 조절을 하겠다라는 조치를 취해서 조금 전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 비축유 3천만 배럴을 긴급 방출했다, 네. 배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것도 별로 영향을 뭐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그 커리케인 때문에 이 미국 동부 쪽에, 즉 동남부 쪽에 있는 정유시설들이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름은 있는데 이거를 정제를 해서 휘발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솔린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솔린을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아무래도 계속 지속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 네. 첫째. 그다음에 실제로 또 새로운 신규 유전을 더 시출을 못하게 하고 개발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국제적인 뭐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당분간은 어쨌든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우리 기업들도 실적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어떤 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좀 맞출까요? 사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전략 비축유를 풀지 않으면은 이제는 좀 지탱하기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양희석 그 에너지 경제의 연구원 부의장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이제는 선제 대응 그 비축유를 풀어가지고 대응을 네. 해야 된다 그러는데 국내 비축유 같은 경우는 대략 9,700만 배럴 정도를 가지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거의 한 세계 한 10위권 이내에 그 전략 비축유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어느 정도 풀었을 때 좀 이게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 유가 100달러 선이 2주 이상 만약 지속할 경우에는 우리 경제가 정말 버티기가 힘들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제 대응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서방 제재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12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한 반반 정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돌발 악재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게 과연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안에 끝나냐 아니면 최소한 한 2주 이상 끌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좀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상태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은 여기서 이번에 이런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고유가까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 실적은 아무래도 상반기엔 좀 악화가 될 우려가 있고 그 대신에 이에 맞춰가지고 금리 인상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들 쪼그려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좀 눈을 돌릴 시기가 이제 되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